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 3부 시작했습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제 텐션이 적어도 10배 이상 올라가는 코너! 흥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코너! 지금 상상만 해도 텐션이 올라가는 이 코너! 아하!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구랑 함께 하네요? 박구균 아니죠. 박군도 아니고 뭐 구세윤도 아니고 우리 박구윤 씨와 함께합니다. 트로트 잘 아는 분들, 노래 좀 부른다 얘기 듣는 분들, 다 필요 없고 자신감 하나는 최고다 하는 분들 말머리 참여 달고 문자 주세요. 어디로? 문자번호 샵8-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예!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 모르는 사람이었죠?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칭 노래 퀴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추임새 가득한데 이분의 지갑을 열어보면 왠지 흥면허, 만담면허, 예능면허증까지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각종 기능 보유자, 요새는 인생면허증으로 돌아온 우리 박군 씨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야, 아니 저 태진 씨 잘 있었어요? 아, 너무 잘 있었죠. 11월에 쇼케이스 하죠. 아, 11월에 쇼케이스 하죠. 쇼케이스 하죠. 네. 바로 매진됐던데. 아. 그런...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하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넓은 데를 2회 공연하죠. 아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바로 매진을 채워버리네. 아... 이게 아... 손태진 파워입니다. 아, 이게 또 손태진 덕분입니다. 아... 모든 게. 네 좋습니다. 네, 아이... 형으로서 얼마나 뿌듯하든지. 아 근데 그 인기 한 10분의 1만 져주면 안 돼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날까지 모르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냥 지금도 너무 만족하고 네. 너무 감사하게. 뭔 소리야?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식장 그 입구까지 가봐야 안다는 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단상까지 거죠? 올라가야지. 아니야 아니야. 태진 씨 팬들은 의리가 있어. 아하. 아무튼 예, 우리 형으로서 우리 태진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쇼케이스를 했어요. 아, 이 얘기를 가기 위해서. 그렇죠. 아, 제 원래 앞에 항상 이렇게 에피타이저를 아, 그렇죠. 뭐 음식점 가면 뭐 아, 샐러드라도 하나 나오고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점점 아. 점점 이 혈당 스파이크를 낮춰 가잖아요. 공교롭게도 제 예. 단독 콘서트 제목이 네. 쇼케이스였어. 저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다 이게 형이 출연한 쇼케이스의 얘기를 하기 그렇죠. 위한 빌드업. 그 손태진은 샐러드였다. 샐러드. 아니다. 아. 발음 잘못했다. 손태진은 셀럽이었다. 셀럽이었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면서. 셀러드로 들었습니다. 아 근데 아. 진짜 반응이 어마어마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댓글 예. 몇 개를 좀 예. 이렇게 읽어드리자면 예예. 그 당시에도 9002님께서 네. 그냥 국보급 가수 박구윤 짱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과찬이십니다. 1034님께서 신곡 네. 일단 또 다른 곡 네. 우리가 뭐 인생면허증도 있지만 네. 이별 택시 네네네. 아 이게 가을에 너무 안성맞춤이라고 아유, 너무 예. 좋다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네. 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268님께서 지루한 목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남자 박구윤. 아. 일본 유학 중인 우리 조카랑 너무 닮았어요. 어허허. 귀여운 눈 아기 같은 볼살. 아 맞아. 이 젖살이 왜 안 빠지냐. 사랑스러운 미소. 트롯계 살인 미소 박구윤님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아~ 야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환절기라 네. 네. 제가 비염이 이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100번 재채기를 하다가 네. 들어오니까 재채기 멈춰버리네. 아 그래요? 이 마성 같은 여기가 손트라입니다. 이야 이 아, 힘을 그런 곳입니다. 힘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신청곡을 3268님 네. 뭐 조카 닮았어요 귀여운 네, 아기 같은 뽀샤 네. 쭉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은 신유의 시계바늘을 신청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친구 노래니까 좋네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의 네. 센스도 네. 이건 땡 딩동댕 이런 게 안 쳐요. 안 쳐요. 아, 제 친구를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아, 예. 근데 약간 저는 신유랑 달라요.
약간 표정 네. 자체는 약간 네. 이건 땡칠 같이 좋다. 다른데 늦었어. 아, 템포. 아, 그렇군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즐겁게 그래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이 코너는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 둘이서 노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두 분과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할 거고요.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동시에 네. 이어서 부르면 성공입니다.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추면 네. 성공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 네. 별빛이 흐르는 포천 출렁다리를 건너 아, 이렇게 되면 바로 출렁다리. 예. 출렁다리 조금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러면 실패인 예. 건데 문제는 총 3개입니다 네네. 틀린 순간 바로 전화는 끊겨버리고요. 예. 근데 선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왜냐? 참가만 해도 일단 치킨 쿠폰 나갑니다. 한 곡 성공하면 치킨의 우산 세트까지 받고, 받고. 두 곡 성공하면 치킨의 우산 세트에 잡곡 세트까지 받고, 받고, 받고.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우산 세트 잡곡 세트에 마트 상품권까지 다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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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말머리에 참여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 아무 모르는 사람들이서 파티만 네.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유, 이름하여 네. 박구유 퀴즈. 제 노래 멜로디에 다른 노래 가사를 얹을 겁니다. 네. 이 가사를 잘 듣고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원래는 이제는 네. 한번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제 뿐이고 노래에 네. 계속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불렀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막 엄청나게 사연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어떡해요? 537 예, 예. 하나님께서 아니 신곡에 맞춰서 퀴즈 내주세요. 우리 4508님도 예. 인생면허증 많이 부르셔야 대박나죠. 많은 아유.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아유야. 인생면허증 멜로디에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야, 이러셨습니다. 참 이게 애청자분들이 그렇죠. 손트라 가족분들이 격이 달라. 네. 고급스러워. 영어로 럭셔리 하십니다. 아니 신곡을 온전히 불러야 홍보가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가사를 바꿔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럼 그냥 뿐이고로 아 뿐이고 가려다가 그냥 인생 면허증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인생 면허증 렛츠고! 아니요. 진짜 저도 속았어요. 태진 씨. 저도 자, 멜로디보다 가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제목과 가수 얼른 보내주세요. 야, 이거 잘 될까 모르겠다. 오늘 첫 시도합니다. 첫 시도 갑니다. 괜스레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너무 잘 맞는데? 내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여러분 제목과 가사 사랑이 날 떠날 땐 내 어깨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믿잖니 겁 없이 달래도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여 자 어렵네요 첫 시도입니다 아 뿐이고도 명곡이고 인생면허증도 아, 이제 예. 명곡 그 반이 올랐는데 예예. 이렇게 아. 찰떡같이 맞추는 거 보니까 네. 곡이 마성의 곡이다가 아니고 네. 역시 박구윤이 박구윤 했다 이런 아, 느낌이 어려웠는데 아.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예. 근데 약간 좀 네. 이거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 부르면서도 제가 지금 무슨 노래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네.
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맞춰주신다고요? 아, 이거를. 아, 참 신기해. 그냥 진짜. 멜로디를 안 들으려고 하고 그 가사에만 집중하시기 네.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은 아. 정답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야, 여러분, 어떤 노래 가사였는지 제목과 가수를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정답송 드립니다. 나갑니다. 와. 야. 이래요? 박구윤 퀴즈의 정답은요 이 곡이었습니다. 예. 안재욱의 친구였습니다. 예. 아, 커피 예. 쿠폰 당첨자는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곡은 야. 이 곡이었다니 사실 네. 저는 이 노래를 어렸을 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네. 그 이게 번안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 중국어 제목이 진짜 친구야 방여 이래가지고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원곡으로 먼저 듣고 이걸 나중에 배우게 되고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네. 역시 이 다음에는 좀 더 네. 헷갈리게 네. 예를 들면 가사를 거꾸로 부른다든지 다 그거 재밌겠다. 오히려 거꾸로 그거 아니, 그거 괜찮겠네. 아, 요새 너무 쉬워가지고 봐봐 저 여기에 있어도 하면 전화에 턱없이 날 힘든 괜스레 이렇게 그지 와. 너 들어주던 노래 울어도 말없이 이렇게 우리, 하면 진짜 못 맞추겠다. 우리 정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태진 씨가 네. 역시 머리가 좋아. 아, 그, 뭔가 이렇게 꼬는 이 꼬는 거는 기가 막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막 던져보는 겁니다. 예. 네. 저희 저 요 동료들이 네. 주로 이렇게 약간 말을 좀 이름도 거꾸로 부르고 진태야 이렇게 예. 예, 예, 맞아요. 윤구형 이렇게 예, 부르잖아요. 예. 그런 원리로 한번 그렇죠. 나중에 한번 시도 한번 해보는 괜찮아요. 우리 시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가수 친구들 예. 전화해서 둘이 예. 연결시켜서 그거 한번 해보자. 예. 그거 너무 재밌을 서로 것 모르는데 같아. 해보는 거. 아. 아, 이왕 나온 김에 뭐 다음 주나 다음 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 몇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모르겠어요. 자 외쳐봅니다. 자 음악 주세요. 갑니다. 아 모르는 사람들이서 파티. 아 오늘도 안 나오면 서운하지요. 서운해요. 박구윤의 명언 타임 들어갑니다. 존 코맥넬이 예, 오늘 코맥맨인데 코맥넬이 나와. 코맥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밤낮 없이 예, 에코 좀 주세요. 성공은 밤낮 없이 거듭되었던 작은 노력들이 한데 모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학창시절에 라디오 들으면서 가사 받아줬고 녹음하고 노래방에 투자한 돈을 얼마고 하루 종일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른 노래가 몇 곡이에요. 아, 몇 곡입니까? 이런 노력들이 다 쌓여서 오늘의 성공을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성공을 만들었는데 네. 두 분 중 네. 한 분이라도 틀렸다? 네. 늦었다? 어. 그럼 바로 실패입니다. 오토굿바이죠. 오토굿바이입니다. 예. 이 사실 명심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제 모셔봅니다. 드디어 모셔보도록 랜덤 하겠습니다. 랜덤 매치 커플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발라발라입니다. 아, 발라발라님 안녕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네. 발라발라가. 발라발라. 아, 제가 하는 일이 도배를 하고 있어서 발라발라라고 해봤습니다. 아, 도배를 하시는구나. 전 발라드를 네. 잘 불러서 발라발라 이런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 그러면 도배를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와. 베테랑이시네요. 아니, 진짜 이 도배하는 거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아 이거 아끼겠다고 직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지만 요새 그런 분들도 네. 셀프 이렇게 인테리어 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야,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도배사분들 먹고 사셔야 됩니다. 아,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도움 드려야 됩니다. 네. 예. 전문가는 좀 달라요. 달라요. 아, 근데 지금 무슨 시간이세요?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신 시간이 되세요? 아, 지금 식사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통화한다 그래서. 아. 네. 지금 식사들 하러 가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사실 이런 도배는 네. 뭐 그 이사할 때나 네. 혹은 뭐 새로 뭐 이 뭐 회사 이전을 할 때 뭐 네. 이럴 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철이 있을 텐데 지금 딱 이 시기에 원래 이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10월. 약간 도배 성수기 이런 네, 도배 이런 성수기. 날이 있을까요? 맞아. 그게 있나요? 네, 되게 한 봄이나 가을 이럴 때 아. 이사철 아니면 이번 명절 전에도 조금 바빴어요. 명절 전에도 도배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쓰는 일이라서 이제. 뭐 어깨나 무릎 이런 쪽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맞아. 아 그러실 수 있겠네요. 이번 여름도 사실 날씨도 엄청 덥고 그래서 맞아. 일하시는데 네.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네 맞아요.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좋은 네. 추억 쌓고 네. 가시길 바라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길 네, 많이 꼭 받아가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함께 도전할 두 번째 아모르 사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현미라고 불리는 허정화입니다. 아, 아 잠깐만, 제주도의 주현미요? 주현미라고 네. 불린다고? 아, 그럼 제주도면 어떤 일 하세요? 아, 귤농사 조금 하고 있어요. 귤농사. 아, 그러시구나. 귤농사 조금이 막 3만 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 조금인데. 그러니까 진짜 그냥 겸손하신 한, 거지. 아, 4만 평밖에. 규모가 어떻게 돼요? 한 1000평 정도요. 1000평. 1000평. 그래도 큰 거죠. 네. 아, 제가 작년에 우리 딸 데리고 와이프랑 이제 제주도 가서 귤 체험을 했어요. 귤 따는 아, 체험을. 아, 네. 얼마나 맛있는지 그 소중한 체험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데 귤농사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뭐 값이 잘 안 나오거나 또 너무 작년에는 더워가지고 네. 다 이제 갈라져가지고 따내느라고 고생 좀 했죠. 아이고 이게 또 철을 잘 만나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식물도 사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다 맞게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맞아. 뭐 열매가 너무 뭐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너무 올해는 덥다가 너무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네. 이게 지금 온도 맞추기 쉽지 않으셨을 맞아요. 텐데 그런 점이 좀 힘드셨죠? 네. 아, 그 아니 네. 간단 명료하십니다. 네. 아, 지금 되게 네. 이미 생각하면서 조금 근데, 화가 좀 근데 난 너무 고마워. 왜냐면 이 노래를 좀 듣고 싶어. 아, 그러네요. 제주도 주현미라고 소문나는 아주망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애창곡 아, 한번 들어볼까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어머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만났네 아~ 야~ 아니 근데 창법이 손태진 창법이야 약속이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것처럼 야 멋지다 오늘 가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와. 제주도의 주현미님 삼승까지 가자 그 삼승 같이 도와주실 아니, 분 청주의 발라발라님 나오세요 서로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정아님 아니 근데 아니 너무 우리 정아님 너무 너무 이 텐션이 방금 그 우리 귤농사에 얘기했을 때 네. 이것을 삼승 가자 이런, 아 하지만 아니, 이게 노래 잘하는 예. 것과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예. 케미 중요하지 맞습니다. 가사 틀리면 안 되지. 그렇죠. 동시에 한 호흡으로 맞춰주셔야 그러니까요. 되죠. 밸런스 게임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주세요. 초침 큐. 집들이 선물로 더 좋은 건 휴지 아니면 화분. 하나 둘 셋. 화분. 내가 더 좋아하는 건 갈치 조림, 갈치 구이. 하나, 둘, 셋.
둘이. 오늘 커피 마셨다 안 마셨다 하나 둘 셋. 마셨다. 어, 다 지금 어긋나신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요. 예. 잠깐, 이거는 네. 케미를 취향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일단 호흡과 이 타이밍 지금 서로 맞추는 타이밍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호흡 연습해본 거고요. 단순히 뭐 커피를 마셨다 안 마셨다 안 마신 분은 마시면 되고요. 아유, 마시면 또 마신 분 또 맞고 싶으면 또 그러니까, 먹으면 됩니다. 아, 갈치 조림이든 구이든 둘 다 먹으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자 준비는 되셨나요? 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부르는 거 끝까지 기다렸다가 아 끝났다 그러면 참부 한 호흡 쉬고 딱 부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 잠깐 에너지 아예 지금 긴장 너무 많이. 아니 똑똑똑 계세요? 자, 계세요? 네. 아 계시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외쳐볼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갑니다. 출발.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오케이. 외로웠어. 술잔을 부딪히며 한잔찬찬. 오케이.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한 분이 아, 잘 안 들렸어. 아니 한 분이 못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토 굿바이라 이게 아 제주도 주현미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다른 분 저는 우리 발라발라님이신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그래도 치킨의 우산 세트에 잡곡 세트까지 가져가십니다. 이게 저 첫 문제가 열정이었고 두 번째가 찬찬찬. 예. 열정하고 제 순서였어요. 근데 인생 면허증에 다른 노래를 제가 얹었잖아요. 예. 야, 이 끝도 시작도 없이 가득하니 인생 면허증으로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놓친 거야. 그래서 제가 확 들어갔어요. 댄 씨가 바로 들어간 거야. 아니, 근데... 이럴 땐 노래 들어요, 그냥 대지 씨. 알겠습니다. 예, 주현미의 또 만났네요. 듣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은 과연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서로 응원하길 바라겠습니다. 도비하다 지치시면 우리 제주도 주현미님 만나러 가세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사랑을 고백할 거야.
여러분께서는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Come on, 뿅. 여러분들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목요일의 남자 가수 박구윤 씨와 함께하고. 박구윤이요? 아니요. 예. 예, 제가 몇 개 동구서구 남구 북구가 아니요. 있죠. 아, 그래서 예, 동네는 지금 애드립 하려 그러다가 좋습니다. 망했어요. 예,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외쳐보 이럴 때 외쳐봐야 아,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오늘 초면인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청취자 두 분을 연결이 됩니다. 네. 그 저희가 부르는 노래 앞부분을 듣고 네. 뒷부분을 이어서 불러주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불러야지 딩동댕이고 한 명이 자신 있게 네. 불러도 나머지 한 명이 모른다. 그럼 땡입니다. 틀리는 순간 가차없이 탈락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사실 그 첫 네. 번째 코너에 네. 조금 첫 번째는 좀 네. 첫 번째 질문은 유하게 좀 해드렸어요. 넘어가드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네.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습니다. 기대하지도 말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랜덤 매칭 커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옥천의 농사꾼 이정환입니다. 아, 농사꾼. 아유. 끈끈끈 나는냐 농사꾼. 한태웅의 농사꾼을 제가 만들었죠. 예,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요.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지금 예. 이 시간에는 잠깐 쉬는 시간이실까요? 아니죠. 지금 고추를 갖다가 네. 고추를 따가지고 다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시구나. 아니, 제가 친한 면장님이 고추장아찌 하시려 모르겠네. 고추장아찌 좋아하죠. 고추장아찌 만들려고 지금 따듬고 있어요. 이 전남 고흥에 김중권 면장님이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지십니다. 네. 저희 이제 농산물 다 책임져 주시는데 쉬는 날이 없어요. 맞죠? 이정환님 쉴 틈이 없죠? 쉴 틈이 없죠, 그럼. 아, 그러면서. 쉬면 안 되지, 또. 그러면 일할 때. 네, 나이가 조금... 80분이 안 됐는데, 뭐, 쉬면 에이? 됩니까? 와, 잠깐. 나이 80분이 안 됐는데, 쉬면 안 되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80이라고요? 그럼, 81. 와. 진짜 80이래, 그러면? 이야. 81, 잔내비띠. 잔나비 쭉. 90 되면 이제 쉬어야지, 90 되면. 아니, 지금 목소리 그죠? 들으니까 한 50. 50대밖에 뭐... 안 되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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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욕을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대화가 아니네, 그래. 아니, 근데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평상시에 일하시면서 좀 네. 라디오도 많이 들으시나요? 많이 듣죠, 그럼. 아, 그래도 손트라 잘, 뭐, 재밌게 듣고 계시죠? 최고 잘 듣고 있고 네. 너무 재미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찐팬 인정입니다. 아니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글쎄요 뭐 아니면 뭐 아들 며느리 얘기인데 예, 아들 네. 며느리 손녀 뭐 아무한테나 얘기하시면 네. 됩니다. 아, 다들 뭐 건강들 해야 되는데 네. 온 국민들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우리가 저 막내 며느리가 어떻게 또 간암이 와가지고 네. 그 치료 중에 있어가지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가지고 모두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제 좀 뭐 옆에 있지도 못하고 그냥 네, 멀리서 네. 이렇게 네. 응원하느라 좀 걱정도 많으실 텐데 네. 꼭 완쾌하시길 그렇죠? 저희 손트라가 응원 예. 팍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버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두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농사 짓고 있는 장희정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옥천의 농사꾼, 포항의 예. 농사꾼. 야, 장희정님. 네. 그럼 어떤 농사 지으세요? 네, 저도 그 앞에 아버님처럼 고추 농사하고. 오! 네. 지금은 이제 고추는 네. 거의 마무리됐고 네. 배추. 아, 이제 좀 있으면 김장철이거든. 네네네, 아이고. 맞아요. 아니, 안 그래도 네. 한동안 막 배추가 이제 네. 금값이다 막 이러면서 뭐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네. 배추 지금도 그래요. 더 올랐다는데. 아니 배추가 소고기보다 비싸다, 한우보다 비싸다라는 기사를 네. 봤어요. 와. 맞아요? 예 맞아요. 올해 너무 가물고 또 너무 뜨겁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작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배추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배추값뿐만 아니라 다른 야채들도 맞아.
다 비싸죠 올해. 그러니까 채소 먹으려면 정말 네. 이게 마음 먹고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배추 농사 하시는 분들 너무 좋으시겠다 하겠지만 이게 가격이 올라간 게 날씨가 게 올해 너무 덥고 맞아요. 그만큼 네, 없어서 맞아요. 이게 공급이 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라 농사 네, 일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라서 네. 좀 힘드시죠. 네 맞아요. 네. 농사를 이렇게 모종을 심어놔도 자꾸 그게 제대로 안 살고 죽고 이래가지고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심고 아이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아. 반일은 혹시 누구랑 하세요? 저는 저기 친정 엄마가 저 도와주고 계세요. 아이고. 같은 마을에 사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어머님께 한 말씀 한번 전한다면요. 엄마, 엄마 올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그 고추 딸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농사꾼 두 분 저희가 모시고. 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하는 거 재밌네. 아 이거 야 그러면 나무꾼이 우리 옥천 농사꾼 이정환님을 부르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이정환입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농사꾼 아줌마 반가워요. 네. 아이 훈훈하다. 저도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두 분 잘할 자신 있어요? 예. 네, 열심히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했어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선 예. 서로 이거 대답하는 호흡을 좀 맞춰볼까 해서 저희가 바로 밸런스 게임 갈게요.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초침 큐. 새참으로 더 좋아하는 건 비빔국수 아니면 보리밥. 하나, 둘, 셋. 비빔국수. 같이 반일할 때 더 짜증나는 사람은 자꾸 사라지는 사람. 아니다. 손이 느린 사람. 하나, 둘, 셋. 자꾸 사라지는 느린 사람. 일할 때 더 힘든 거 여름 아니면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아 그렇네요. 더우니까 네.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여름이 진짜 네. 아니 겨울은 뭐라도 껴 입으면 되지만 네. 여름은 맞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잖아요. 여름이 얼마나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여름에 그러니까요. 일하기 얼마나 힘드시면 이정환님 여름을 두 번 외쳐주셨습니다. 여름. 아 근데 너무 더웠다니까. 그러니까 아, 네. 한번 가볼까요 이제.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노래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 부분을 부르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두 분이 딱 기다리셨다 동시에 뒷 부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우. 그래. 드리죠. 드려. 아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 왜 이렇게 잘하시지? 좋아.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아이고 이정환님 어디 가셨어요? 저 언니 어디 가셨어? 어디 간 거야? 아 왜요? 왜 잡초였는데? 잡초였는데. 잔나비 띠 이정환님. 아... 옥천의 농사꾼 어디 가신 거예요? 자, 그래도 선물 드려야죠. 아유, 그래도 아, 생각보다 아쉽다. 우리가 좀 아, 너무 예. 너무, 아, 너무 좀 기대했어. 근데 끝까지 가기를 바랐는데 네, 첫 번째 자. 문제는 좀 이렇게 저희가 많이 후하게 드렸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딱 맞춰주셨고 세 번째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치킨의 우산 세트에 잡곡 세트까지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 한혜진의 돌아설 때 모델 한혜진이요? 에? 아니요 가수 한혜진이죠? 가수죠 가수죠 본명 한명숙 돌아설 네. 때 갑니다. 서럽다고 울지도 말고
한혜진의 그리고 본명 한명숙의 예. 아, 돌아설 누나, 때 듣고 누나 미안해요. 오셨습니다. 누나 본명을 제가 이렇게 또 예. 아 저번에도 한번 인기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네요. 와가지고 예. 엄청나게 또 축하 많이 해주고 아, 네, 너무 기분 좋은 시간 예. 보냈는데 저희 엄마 이명숙이에요. 아, 같은 그럼, 명숙이에요. 아, 그래서 네. 또 얘기하셨구나. 전국의 명숙님께 예. 예, 응원드립니다. 아 자. 근데 자, 우리가 잠깐 돌아섰더니 우리 네. 옥천에 계신 이정환님이 네. 우리 제작진 아 연락 오셨대요? 네. 뭐라고? 딱 한마디. 순발력이 안 돼요. 말씀. 아 근데 예 진짜 잔나비띠 예.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여든 예. 넘으셨어요. 근데 예. 첫 두 문제를 야. 그냥 잘 맞춰주셨어요. 이게 80년 잔나비였으면 이게 갔어요 같이. 됐죠. 근데 이게 진짜. 네. 80이죠 연세가 네.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얘기를 네. 안 한 하나의 룰이 있는데 예, 어떤 룰이요? 꼭 뭔가 빨리 대답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대전 대 아 서울 대구 대전 아 서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찍고 해도 상관이 된다고?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렇죠. 이게 음성만 이게 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눈치 게임도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예. 이게 오히려 이게 이거 하다 보면 긴장해서 뭔가 네. 빨리 하겠다는 그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예. 한번 이 다음 분들 이 사실 네. 명심하시고 들어주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에 사는 이옥연이라고 합니다. 아, 경남 김에서 연락을 네. 주셨습니다. 네네. 네. 아 근데 참여 네. 문자에 네. 우리 박구윤 씨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 제 이름이요? 네. 네. 처음부터 쭉 듣고 있는데 우리 구윤 씨 갈수록 더 잘하네. 아. 네. 노래도 잘하죠. 진행도 잘하죠. 아, 명언도 많이 알고 있죠. 너무 잘하죠. 이제는, 네. 최진 씨하고 이제는 손발도 너무 착착 잘 맞는 손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손태진 발구윤 아닙니까? 아. 예. 아, 맞네. 맞네. 야, 근데 노래 진행까지는 괜찮은데 명언도 많이 한다라고 아. 또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예. 박구윤의 명언 타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빼면 안 되죠. 아 그리고 괜히 네. 깨알 지식도 아... 얻게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아, 아니 어떤 일 하시나요? 아 예, 저는 저희 아들하고 같이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편의점 하시는구나. 네. 아 지금 손님은 있어요? 지금... 많아요? 없어요? 여름에는 이제 음료수가 있으니까 손님들이 좀 많은데 네네. 이제 이렇게 찬바람 딱 날이 되면 손님이 확 줄어요. 아 그렇구나. 아, 처음 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네. 약간 문 잠궈놓고 어디 안에서 네. 하고 계신 문 거예요? 문 잠궈놓고 안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딱 한 가지 네. 이제 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네네. 그런 네. 거 있거든요. 편의점 음식 뭐 이렇게 고르는 뭐 어떤 팁이라든지 팁, 꿀팁. 뭐, 꿀팁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아, 예, 음식은, 편의점 음식은 거의 다 식사 종류는 육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통기한 날짜는 잘 보시면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아, 물론 그거를 물론, 잘 네.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관리는 잘 해도 또 혹시나 빠뜨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만 잘 보시면 상관없어요. 아. 네네. 아니, 아드님하고 같이 일하신다는데 네. 아드님한테 네.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아, 좋죠. 예, 저희는 지금 알바 없이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아들이 야간에 13시간 하고 제가 주간에 11시간 하고 있어요. 와, 아이고, 저 네. 도합 24시간이네. 네네. 아이고, 피곤하시겠네요. 저희 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네. 네, 계속 야간 근무만 하는 우리 아들 항상 수고가 많고 힘들어도 엄마가 옆에서 항상 걱정해주고 있으니까 착한 우리 아들 엄마가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하자. 많이 많이 사랑해. 오늘 상품 많이 타가셔서 아드님이랑 같이 드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네.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두 번째 네.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포항에 사는 진경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오늘 네. 두 분 다 이제 남쪽으로 다 갔네요. 네. 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기내 신청합니다. 두근두근 떨려요 하면서 용기를 내주셨어요. 너무 떨려갖고 지금 손발이 너무 차가워지고 있어요. 아니 목소리가 좀 젊으신데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86년생이에요. 86년생 호랑이띠구나. 경화 네. 누나. 아, 경화야. 아. 네, 아, 팝콘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어머 어머 또 예. 콘서트, 콘서트 예약을 하셨네요. 아. 예매를 하셨네요. 아니 그러면 오늘 네. 편하게 놀다 가세요. 네. 다 틀리셔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실로폰 줘요? 네. 아니 아, 오늘 방송 나가는 거 저 가족분들이 좀 알고 계시나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아 진짜. 1학년 아, 5살. 아이고. 뭐라고 그, 얘기했어요? 엄마 화이팅 하라고 네. 하고 네. 엄마 좋아하는 손태진 삼촌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네. 아니 그래도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참여하고 용기 내주신 네. 게 네. 이게 처음만 힘들지 네. 이제 앞으로 그럼 무슨 일이든 다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경화님 다른 건 다 네. 필요 없고 이렇게 네. 팬심으로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면 우리 태진 씨한테 네. 한 말씀 하세요. 아. 손태진님 덕분에 제가 트로트 트리니가 되었어요. 트리니? 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노래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김해 이호견님, 우리 24시간 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화이팅! 파이팅!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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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좀 풀렸어요 다 좋다 좋다 두 분의 케미를 알아볼 밸런스 게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세요 초침 큐 지금 더 땡기는 라면은 자장라면 매운 라면 하나 둘 셋 매운 라면 오케이 내 영화 취향 멜로 액션 하나 둘 셋 멜로 오 달걀 후라이 먹을 땐 소금 간 아니면 케찹 하나 둘 셋 소금 오, 좋습니다. 취향이 비슷하십니다. 일단 뭐 두 네. 분의 호흡 너무 좋고 네. 앞에 들으셨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냥 편하게 딱 듣고 조금 쉬었다가 두 분 다 한 1초 쉬고 들어와야지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힘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대해봅니다. 자 네. 갑니다. 집중해주세요. 분이고 분이고 뿐이고 성은 김이요 이름은 유에스 오케이 이 세상이 약한 것이 여자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우리죠 김해 이호견님 저도 사실 네. 이게 성대모사를 잘하지만 네. 예 성은 김이요 했는데 이러면 뒤에서 했거든요. 되었어. 예 저희가 인정합니다. 아, 예, 이러면 뒤에서. 아니 네. 근데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 특히 아드님이랑 꼭 챙겨 드시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경아님은 첫 네. 도전에 그리고 첫 용기를 냈는데 이런. 아. 다 싹쓸이해 가시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치킨, 우산 세트, 너무... 잡곡 세트, 마트 상품권까지 몽땅 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도 네. 목요일의 남자 박구희 씨와 함께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아유 즐겁네요. 아 사실 마지막 거 네. 제가 한번 넣어본 하나의 네. 그 함정 아님 그 네. 주는 약간 뭐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약간 좀 서비스. 서비스인데. 예 쿠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틀리면 또 재밌는. 그러니까요. 그냥 뿐이고. 근데 워낙에 뿐이고. 명곡이다 보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예. 아 근데 지난 주에는 저희가 사실 눈물을 쏟았잖아요. 맞습니다. 2주 만에 올 네. 성공이 나와서 그래도 기쁩니다. 기쁩니다. 네, 아 다음 주에도 네. 정말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고요. 우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갑니다. 내일도 내 성공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우후. 좋은 하루 보내세요.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